이해를 하는 걸 아니오. 수고하시니까 따라가지. 안 돼요. 안 돼. 우리 동창이요. 이러면 안 돼. 안 된디 안 된디 그렇구만. 멋져.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데 우리 둘 다. 매우 알아야잖아요. 이게 알잖아. 대충 알겠는데요. 알아요? 내가 네. 이렇게 동창인데 네. 야가 나오고 친해. 한 동네 살아서 네. 야가 나를 술 먹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야가 동창이라고 딛고 나왔어요. 어. 나는 야 동창이라고 모른다. 집에 가서 앨범을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떻게 눈 맞아갖고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여기도 또 동창끼리 이거 봐 이거 좀 반지 좀 야 이 막걸리로 이루어진 이 반지야 이게 막걸리로 이루어진 막걸리로 이루어진 반지야? 맞아. 야가 술맥이야 근데 이렇게 네. 네. 술이 웬수여 술이 웬수여 졸업 30년 만에 만나 막걸리 잔을 기울이다 부부의 연까지 맺게 되었답니다. 껄떡대지 말라 이거지. 나 임자했다. 근데 얼마나 좋냐. 잘 만난 것 같아. 그 모습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 혼자 힘들고 외롭고 그랬는데 그렇지. 근데 너무 좋아 보이고 행복해. 너무 좋아. 축하. 제시. 사랑은 막걸리집을 타고. 이게 첫파 아닐까. 그래 외로우신 분들 막걸리집으로 오세요. 가끔 술 한 잔이 마음의 빗장을 풀어줄 때가 있지요. 소박한 분위기에서 진실한 마음이 오가는 곳. 이것이 막걸리집의 매력이 아닐까요? 가게들이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시간. 홀로 분주한 분이 있습니다. 스무병들이 막걸리 상자를 척척. 그야말로 여장부신데요. 여자분이 나르기에는 네. 무게도 보통이 아닐 것 같고 네. 쉽지 않으시겠어요. 네. 배 힘으로 해요. 배 힘으로? 네, 힘으로 하려면 못하고 배에다 걸치고 요령이 이제 생기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허리가 고장 나가지고 네. 네, 한동안 일도 못하고 막 계속 치료받고 그랬어요. 아주머니는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시고 뒤를 이어 막걸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전주 시내 곳곳을 도는데요. 찬바람을 맞으며 남편이 다니던 길을 홀로 달리는 심정이 어땠을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엄청 열심히 사시나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안 하면 살기 힘들어요, 진짜. 네. 그래서 오후에는 지금 이제 식당에 제가 주말마다 가는 식당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일하러 가요, 이제 또. 거리는 조용하지만 가게 안에선 이미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안주는 매일매일 새로 준비합니다. 이 주전자 찌그러진 것도 이것도 맛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나하고 같이 한 주전자지. 10년이 넘은 주전자지. 사장님이자 주방장인 아주머니는 12년째 이곳에서 막걸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주에 대한 손님들의 기대치가 계속 커지면서 머릿속엔 온통 메뉴 걱정뿐입니다. 내 머릿속에 아, 뭐를 해야겠다 해도 시장에 가서 싸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제 메뉴가 바뀌어지는 거지. 광고 손님들은 매일 거의 보는 안주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안주거리가 나오면은 조금 비싸도 이제 그런 거를 사서 손님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어. 아주머니는 혼자서 20, 30가지에 이르는 안주를 뚝딱 만들어내는데요. 처녀 땐 은행원이었다고 합니다.